포항과 경주의 상생과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형산강 미래포럼이 오늘 관광 활성화를 위한 포항경주 상생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두 도시 간 관광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. 경주대 김규호 교수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포항경주 연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고, 영남대 윤대식 교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포항공항 공동 이용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. 이어서 지역의 전문가들이 나와 두 도시의 해양자원, 공공시설 활용 방안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을 펼쳤습니다.